매드 세레모니. 아, 자. 뭐 하나 있습니다.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아시아 선수 랜덤 DP. DP? 비스트 랜덤 탈론. 탈론. 조합이 좀 애매하네요. 무라딘? 레퀴엠 무라딘. 좀 하는 무라딘이거든요. 예. 레퀴엠 선수의 무라딘은. 검증된 무라딘. 아나 선수. 바이스 선수의. 예. 제르딘? 제르딘. 캡틴 선수의 티란데. 네, 티란데. 일단은 CCB, 6차 시즌에서 가장 강세인 센티널 영웅들. 피리온을 제외한 그 센티널 영웅들을 모아놨다는 느낌이 드는 조합이죠. 이쯤은 어디서든 환영을 받지 못하는 영웅이고요. 네. 자, 반면에 아나클랜의 조합이 재밌죠? 드레이크 랜덤 칸젤, 초주 랜덤 레퍼드, 프레디 악동. 악동. 아, 정석 조합이네요. 임 선수의 루시퍼, 타데오의 메두사. 정석. CCB에서 두 번째로 선보이는, 그리고 최초로 선보이는 스콜지 정석입니다. 기존의 센티널 정석 조합이 CCB 1차 시즌에 네이브 대 SPC 그래서 네이브 클랜이 한번 선보였었고요. 스콜지 정석은 CCB 역사상 처음 나왔죠. 그러고 보니 XPC가 본선에 올라오던 시절도 있었네요. 아, 그렇죠. 16강에서 멋진 성적을 거뒀었죠. 아, 옛날이었죠. 그런데 지금의 XPC는 영업을 내밀 수 없는 대회가 됐어요. 네. 지금 아발론을 집중 공략을 시키고 있습니다. 일단 뭐 조합을 놓고 봤을 때 제르딘에게 대항하기 위한 스턴과 레퍼드 피해 결계가 골고루 자리를 갖춘 그런 게 바로 이 정석 조합이기 때문에 스콜지가 그런 부분에서 제르딘 하나 때문에 좀 고생을 할 일은 없어 보입니다만 최근에 이 센티널의 특히나 이 티란데를 활용한 정찰이 바탕이 된 플레이가 워낙 좋기 때문에 정석 조합이 아주 좋다고 말하기도 좀 애매한 상황입니다. 티란데의 존재 하나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뒤바꿀 수가 있거든요. 루피는 빠르게 파멜의 방토를 갔어요. 네. 레벨이 낮을 때 사냥하기가 좀 그렇죠. 쉽지 않다. 그 저렌 몹들을 잡는데 가장 좋은 아이템이 파멸의 방토거든요. 주변 데미지가 있기 때문에 특히나 체력이 높은 DP와는 또 궁합이 굉장히 잘 맞는 아이템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일단 셀렉 프레디의 악동까지는 괜찮습니다만 호흡을 맞추는 파트너가 잉 선수의 래퍼드가 아니라 초추 선수의 래퍼드라는 거, 이 두 선수의 어떤 호흡 연습이 얼마나 돼 있을까도 좀 중요하겠죠. 자, 이거는 레퍼드가 없다는 걸 제르딘이 다른 팀 영웅을 통해서 확인을 했기 때문에 과감한 움직임을 해주는 거죠. 탈론은 빠르게 빛의 보석을 갖고요. DP는 빛의 보석 대신에 파멸의 방토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그렇죠. 레퍼드를 좀 조심해야 됩니다. 네, 레퍼드는 탈론과 좋아하는 것은 피하되 DP를 적극적으로 좀 쫓아다니는 운영을 하겠고요. 마나가 떨어질 때가 됐기 때문에 잠시 우물로 회복을 하러 간 루시퍼의 모습이었습니다. 과연 정석 조합이 CCB에서는 어떤 위력을 발휘할지. 지금도 정석전은 끊임없이 정석 플레이는 많은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만 그 맵이 굉장히 예전 맵이거든요. 그렇죠. 지금 사용하는 CCB의 맵이 아니라 최근 패치가 아니기 때문에. 자, 이거 치즈 바로 먹죠. 치즈 먹으러 이건 죽죠 제르딘. 아, 무리했어요 제르딘. 어? 임팩? 오! 아, 이게 뭡니까? 이거는 실수죠! 글쎄요, 이거 레퍼드의 실수죠! 저기에 제르딘이 들어가는데 레퍼드가 못 들어갈 리가 없는데? 아, 이러면 또 초주의. 글쎄요. 또 우리 애청자들은 또 신났죠? 예. 이거는 충분히 잡을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일단 뭐 제르딘의 대처가 워낙 좋기는 좋았습니다만. 좀 아쉽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레퍼드가 안티를 먹고 제르딘을 노렸다면은? 레그샷 데미지가 들어오지 않아서 오히려 제르딘을 잡을 수도 있었겠고 가능성이 충분히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네요. 축주 선수는 잘하는 것보다 못할 때 더 각광받네. 네. 그게 인기 그 아프리카 인기 스타들의 기본적인 특징이죠. 뭐 지구 선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요.
자, 일단은 제르딘이 덕분에 레벨업까지 하면서 6레벨을 굉장히 빠르게 찍게 되었습니다. 아니 잡아버릴 수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조금만 더 경험치 먹으면 이제 6레벨이거든요. 악동과 경험치가 5레벨 반이 차이가 나죠 지금 5레벨 상태에서.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핵스 당한 상태에서 전진하죠. 그렇죠. 뒤로 빠지는 게 아니라. 윌드워드 있기 때문에 래퍼들 보고 있고요. Our warriors 뭐 메두사가 잡힐 리는 없습니다. 실제 무라딘이 먹으면 메두사도 먹으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리고 D조합을 굉장히 빠르게 갔는데 어? 그렇죠. 아, 속으로 잡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 내가. 제가 그 생각을 잊고 잡히지 말라고 해서 그냥 살았습니다. 자 이러면 이거 타워 그냥 날아가는 거거든요. 네. 자 그리고 뭐 이번 시즌 아나클랜의 부진한 뭐 이유 중 많은 것이 자 오 루시퍼 어디란데 아 전사 다레가오 살짝 늦었죠. 예, 아 디란데가 다레가오를 썼는데 다레가오가 한 대 맞고 나서 무적이 발동되는데 맞자 맞아 죽었기 때문에 실패. 이건 블레이솔 수정구 잡히겠네요. 이거는 제르기는 잡히죠. 탈론이 꼭 불을 붙여서 죽인 듯한 그런 이펙트였습니다. 네, 아나클랜의 부진한 이유 중 한 가지 역시나 그 아발론을 뭐 빼놓고 이야기할 수가 없는데 그렇다고 뭐 아나클랜 뭐 아발론에서 잘하고 있냐? 예, 잘합니다. 이미 아발론에서도 이제 기존의 아나클랜과 아이리스 선수들이 주축이 돼서 아나리스라는 길드명으로 아발론계를 이미 뭐 거의 점령을 했고요. 모든 아발론 지금 뭐 강력한 길드들이 1순위로 아나리스를 꼽고 있을 정도로 그쪽에서 또 활약을 할 수 있고 대박이거든요. 멤버가 초호화 멤버라. 그리고 이번에 진행되는 아발론 뭐 초청 전에서 한 가지만 좀 멤버에 대해서 기뜸을 해드리자면 지금은 이제 CCM에서는 볼 수 없는 코치 선수 그리고 곤즈 클랜으로 활약했던 세나의 선수가 합류해서 아나리스로 아발론으로 출전을 합니다. 그 정도로 이미 뭐 그쪽은 확실하게 이쪽 약간 아쉬운 대신에 한쪽에서 일단 확실하게 하고 있다는 거 기존의 아나 팬분들에게는 그나마 희소식이겠죠. 아 또 위험해요! 오 포탈 무시하면 안 되죠 제르딘. 타워 너무 빨리 밀리는데요. 역시나 아까 찌르러 갔을 때 오히려 스콜지형들이 잡힌 게 크게 작용을 했죠. 이거는 타워를 밀어주고는 있습니다만 메두사가 일단 아까 브라디니에서 한번 그 폭염 타이밍을 좀 놓치고 포탈을 탔던 게 크게 좀 작용을 했고요. 레퍼드 정말 팬텀이죠. 일단은 레퍼드의 피해 결계로 얼마나 지금 포탈이 없는 제르딘을 잘 끊어줄 수 있느냐가 관건입니다. 주시했던 칸젤은 이동을 해서 제르딘 어느 정도 마크를 해주고 있고요. 자 지금 탈론 헥스 탈론 그러나 잡기는 조금 화력이 좀 부족하지. 그런데 잡아냈죠. 스턴 연기 깔끔하죠. 예. 자 레퍼드가 이거는 제르딘 잡히겠네요. 빛의 보석 없나요? 오? 레퍼드 뭐하죠? 아 팬텀이면 레퍼드 뭐하죠? 빛의 보석이 없어요. 아 빛의 보석이 없군요. 글쎄요 이거는 거미형의 제르딘이 있는데 거미형의 팔찌는 절대 가서는 안 되는 아이템이거든요. 레퍼드 빛의 보석이 없는 레퍼드 멋지게 돌진을 했기 때문에 이건 피해 결계 쓰고 제르딘 깔끔하게 잡겠다 생각을 했는데 그대로 정주행을 하는 바람에 악동까지 잡혀버렸습니다. 아래가 오부적 레퍼드가 제르딘이 있을 경우에는 거미형의 팔찌를 처음에 샀다 할지라도 바로 팔고 빠르게 빛의 보석 가주는 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자 일단은 슈츠 선수가 눈에 띄네요. 슈츠 선수도 뭐 아이리스 시절에 이제 우승 멤버
에 더해져서 아나 1팀 합류까지 하면서 계속해서 자신의 실력이 상승되었다는 거, 어떤 유명세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경기를 통해서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확실히 이번 시즌에서는 좀 뭔가 아쉬운 모습들이 많이 보입니다. 반면에 상승세인 매드는 너무 잘하고요. 조합이 사실 매드 조합이 좀 애매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예. 저는 매드가 1경기에서 보여준 어떤 그런 그 개인기 컨트롤 능력들이 뒷받침된다면은 매드 조합은 절대 나쁜 조합은 아니거든요. 상대가 어떤 정석이라는 네임밸류가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위축이 되는 것 뿐이지. 수주 선수는 이미 MVP까지도 한번 받은 그렇죠. 쪽이 있어서 실력에 대해서는 분명히 실력은 있는 선수이면 틀림없어요. 자, 아 피해 결계 좋았고요. 자 이제 쫓아가다가 제리님 위치가 중요하죠. 이렇게 되면은 폭염 끊기겠는데요 이거? 아유 너무 성급했죠 메두사. 카메라 시선 중가드. 자, 그렇죠. 이야, 이건 대단한데요. 하지만 프레디 악동 제르딘 전혀 예측 못했어요. 제르딘에게 악동 전사. 스턴 연계 이번에 진짜 환상적이었네요. 이런 게 바로 그 정석 스턴 연계의 매력이죠. 그렇습니다. 와. 하지만 이 아나 바이스 선수의 제르딘이 전혀 막지를 못해주고 있네요. 자 이러면서 순식간에 밀어내고요. 순식간입니다. 멋진 장면은 나왔습니다만 분위기는 매드가 좋아요. 그렇죠.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화면에 시선 던지고 중가드 소환해서 쿵 찍는 타이밍이 절묘했거든요. 그렇죠. 화면에 시선 웨스턴 그 쿨다운이었나요? 만화가 없었네요. 지금 8레벨. 최근 들어 뭐 제르딘이 지속된 상황을 통해서 이젠 또 오버스펙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문제는 그런 영웅, 어떤 논란의 중심에 있는 영웅을 가지고 CCB에 나온 선수들은 또 이 그 영웅의 120%의 기량을 발휘를 하다 보니까는 잡히네요. 그러네요. 120%의 역량을 발휘를 하니까 잡히는군요. 좋은 말입니다. 자, 분명히 신경 쓰이는 영웅은 집중 견제를 하거든요. 또 선수들은 그렇죠. 그런 견제를 뚫고 활약할 수 있느냐. 길비벼줘 래퍼도 안티 먹고 길비벼줘 이거는 디스펠 해주던가. 그냥 쫓아가나요? 저주 선수 자, 계속 그 뭔가가 지금 조금 네. 예. 선수 플레이가 네, 의도하는 게 아닌데 자꾸 이제 아쉬움이 보입니다. 자 일단은 악동 있기 때문에 센티널이 빠지는 게 맞고요. 살짝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초주 선수가 이렇게 그 자꾸 안 좋은 쪽으로 집중 조명을 받게 되면 예. 가장 즐거워하는 사람은 초짜님이죠. 그렇죠. 아마 지금 세마서 보고 있을 수도 있어요. 진짜 예. 네가 그렇지 이러면서 그쵸. 아마 굉장히 즐거워하고 있지 않을까. 그렇죠. 일단 이건 빠지는 게 맞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레퍼드 비행기 브로비스. 아 비행기 타이밍 좋았죠. 이제 여기서 영웅 킬이 이어지기 힘들죠. 악동! 아 이쯤에 프레디 선수 다른 사람이 대리 게임 해주는 거 아닌가요? 왜 이렇게 못하죠 오늘? 프레디 선수 프레디 선수가 워낙 그 개인기가 뛰어난 선수다 보니까 내렸다가 백스텝 연속 들어갑니다. 이번엔 제대로 깔끔하게 들어갔네요. 아 초초 선수 이번엔 좀 네 괜찮았어요. 오 이글버드 소리 났죠? 무섭죠. 정말 무섭죠. 정서 게임은 역시나 역테러가 가능하다는 데도 있죠. 그렇습니다. 폭염과 방화 생명을 볼게 보조까지 깔끔하게 밀어냅니다.
피 방어는 택도 없고요. 그렇죠. 티런데 등의 영혼과 같이 와 있어요. 어느 그러니까 써는데 살짝 아래로 가면 안 맞거든요. 아, 잘했다. 진짜 티란데의 저 냉기화살의 화력은 적당합니다. 지금 루시퍼도 텔레포트 못 쓴 거는 화면에 살짝 안 잡혔습니다만 니피가 루시퍼에게 트랜스미트를 써놨었기 때문이죠. 악동이라는 영웅이 강력한 스턴을 보유하고 있습니다만 그 낮은 체력 그리고 일점산을 당하기 쉽다는 점 때문에 이제 양날의 검으로 불리는데 CCB, 정석이 아닌 CCB에서 악동을 셀렉을 하거나 랜덤으로 나온 악동을 원활하게 플레이하기 위해서는 둘 중에 한 가지 조건을 무조건 충족시켜야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무적을 써줄 수 있는 환상의 타이밍에 무적을 써줄 수 있는 레퍼드가 있거나 아니면 악동의 체력을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줄 수 있는 루시퍼 브로켄 등이 있거나 이 두 가지가 이제 선결이 돼야 되는데 정석 조합은 그걸 또 마침 잘 맞춰주거든요. 자 이거 잡을 수.. 아 이러면 잡히죠. 잡히죠 이거는. 그러나 막타 본능 레디. 네, 뭐 제르딘 잘 성장을 했습니다만 언제든 저렇게 제르딘은 먹잇감이 될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두고 좀 긴장을 해야 되겠고요. 아까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악동은 강력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 까다로운 카드라는 거를 강조를 해드리게 돼. 트랜스미트 써놓고 잡히네요 이거는. 이번에는 안 되죠. 와 진짜죠. 우와 이야! 이게 뭡니까? 야, 잉! 잉 선수! 야, 티란데 잡았어요, 그리고! 정말 말이 안 나오는데요? 생명의 목적이 니피 잡혀요! 니피 잡혀! 야, 잉! 우와, 그리고 와서 탈로까지 잡아냅니다! 우와! 아라클랜! 야, 이건 당연히 죽겠거냐고 집중조차도 안 했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거기서 중가드가 딱 나오면서 워스턴포 환상! 이야. 선수. 그렇죠. 이 선수 이제 군대를 좀 있으면 가게 되는데 그렇죠. 마지막 불꽃을 제대로 보여줘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장관 잉이다. 와. 자 그리고 그 둔가드 살려서 바로 스피노까지 노립니다. 레퍼드가 마크해주면은 제르딘 빠질 수밖에 없고요. 대단하네요. 와. 인퍼드. 레퍼드. 야 마무리. 잉퍼드, 잉시퍼, 잉나딘 등이 있습니다만 다른 걸로도 잉여는 되면 안 되거든요. 잉여는 되면 안 되는데 엄선수 멋진 모습이었습니다 방금은. 이야, 진짜 환상적이네요. 이게 아나클랜이지라는 이야기 나오죠 이제. 그렇습니다. 아나클랜이 뭐 아발론 때문에 연습을 많이 안 해서 그런 거다라는 얘기가 쏙 들어갈 수 있는 플레이가 지금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다른 클랜이 잘하는 거였구나 라고 생각될 만한 그렇죠. 그런 장면이 연출이 됐습니다. 자 이거는 잡히겠네요. 아 피해 결계. 잡히겠네요 두 번 연속. 이러면 오히려 센티널이 빠질 수밖에 없죠. 아나클랜 갑자기 호흡이 좀 잘 들어봤습니다. 지금 초반에 좀 안 좋았던 쭈구멍이었던 초추 선수가 예. 힘을 내주고 있어요. 초파드 분발하고 있죠. 예. 현재 고립 추격전에서 가장 무서운 건 역시나 냉기화살을 쓰는 티란데겠고요. 스콜지 정석의 힘, 특히나 센트럴 정석과 좀 비교되는 스콜지 정석의 힘 중 하나는 루시퍼의 생명의 물결과 다수의 스턴딜을 바탕으로 한 지속적인 교전에 특화되어 있다는 거거든요. 그 부분을 좀 아나가 잘 살릴 필요성이 있죠. 니피가 그래도 무리한데요? 이건 무리였죠? 약간 무리였어요, 칸젤. 아, 이거는 욕심을 내지 말았어야 되는데 브라딘이 합류를 예측을 하지 못했네요. 제르딘이 뒤에서 악동 끌어냈죠? 제르딘. 나이스, 선수. 자, 감싸듯이. 막혔어요? 레퍼드가 노립니다. 탈론 좋아요. 그렇죠. 레퍼드의 역할은 바로 이런 거거든요. 그렇죠. 예측한 타이밍에 와서 찔러주는 레퍼드를 무서워할 선수는 아무도 없고요. 예측하지 못한 타이밍에 플러스 1을 해주는 게 레퍼드의 가장 큰 역할입니다. 티란데 12레벨.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일단 시간 20분 지났고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센티널이 분위기가 아직까지는 뭐 나쁘지 않고, 물론 그 테러에 있어서 한 타이밍에 두 개의 수배 정렬을 내주면서 밀리긴 했습니다만, 아직까지는 역시나 저력이 있는 것은 더 매드라고 보이는 게 맞습니다. 하지만 역시나 티란드 중심 조합, 아, 제르딘 중심 조합의 치명적인 약점, 한 번 제르딘이 무너지면은 경기 자체가 그대로 패배할 수 있다는 약점은 여전히 쥐고 있어요. 자, 그러나 티란드가 있기 때문에 도착하기가 쉽지는 않죠. 오, 그렇지. 페이크 막혔어요. 아, 연기하게 살아나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오노베미까지 오히려 빠져야 되고요. 아, 빠져 잡힙니다. 아, 이번에는 무라딘 합류가 너무 좋았죠. 네, 매드 잘해요 역시. 적절한 타이밍에 적절한 합류로 적절한 낚시를 적절하게 성공했기 때문에. 으아, 잉! 와, 잉 선수의 둥가드 소환 타이밍이 예술입니다. 자, 문제는 메두사가 약간 아래쪽에 있었기 때문에 마무리가 안 됐거든요. 자, 임페일! 아, 응원하셨고요. 뒤에서 감제까지 왔으면 완전히 포인했죠, 매드? 이야, 크리플! 헥스! 이러면 잡히죠. 임페일, 워스톰, 푸! 아, 진짜, 임 선수. 아, 이거, 관제는 포탈. 레벨 15. 스턴기가 없는. 어, 숨어있다 걸렸어요! 스턴기가 없는 루시퍼인데. 스턴기가 있죠. 와, 임선수의 루시퍼는 스턴 스킬을 가지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드는 플레이를 계속해서 보여주네요. 그렇습니다. 스턴을 써야 될 때 둥가드를 소환한다는 것이. 그렇죠. 이게 그 어떤 정성 유저들 사이에서는 사실 당연한 장면이고 루시퍼가 당연히 해야 될 모습이지만은, 어떤 CCB에 또 그 어떤 경기 흐름에 익숙해져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는 또 굉장히 색다른 재미거든요. 오늘 경기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또 어떤 정석전을 잘 모르시던 분들은 정석전의 재미를 느낄 수가 있고, 정석전을 많이 좋아하시던 분들은 아, 정석이 이렇게 CCB에도 응용이 될 수 있구나 라는 부분을 볼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 악동 11레벨. 악동이 프레디가 좀 프레디급 포스를 좀 못 뿜어내고 있네요. 그렇죠. 이거는 여담입니다만, 이제 아발론 온라인배 4대 천왕전에서 어제 장재호 선수가 좀 박준 선수에게 무기력하게 무너지면서 유저들 사이에서 뭐 농담으로 장재호 대신 안기호가 한 게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오늘도 프레디 선수 약간은 좀 부진한 모습입니다. 재밌는 거는 예를 들어서 초추 선수가 자그마한 실수를 했다 하더라도 폭풍같이 뜨거워졌던 채팅장이 프레디 선수 지금 굉장히 뭐 플레이 안 좋거든요. 네, 뭐 별 얘기가 없습니다. 토르 제르딘, 아, 안티 먹었어요. 와, 이걸 살아 돌아가나요? 피해결계 제르딘 사, 아, 피해결계 좋았어. 피해결계 예술 타이밍. 그러면서 아, 생명의 물결. 이러면은 오히려 무라딘이 이제 아바타 풀리면서 위험하죠. 별의 폭포 이제 끝났고요. 이야, 래퍼드 환상의 피해결계가 아, 네, 나왔습니다. 네, 그렇죠. 또 락동 다시 왔어요. 아, 이거 아! 안 맞았네요. 그래도 잡아내네요. 근데 제른 조심해줘, 제른 조심해줘, 루시퍼. 어, 생명의 물결. 척주가 잘한다라고 얘기하자마자 또. 네. 오, 이런 기습은 좋죠. 아나의 빈팀이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었습니다만, 그 예리한 빈팀, 오! 폭염구나 써버리면서! 탈론 잡혔어요! 맞겠다는가요? 하지만 실패! 이번 폭염은 좀 아쉽습니다! 어쨌든 폭염으로 탈론을 잡아냈습니다! 예. 근데 문제는 폭염이 없으면 다음 어떤 아나의 러쉬가 힘을 발휘하기 좀 어렵거든요? 이 포탈. 아나가 많이 분리했다가 조시 따라잡는 느낌이죠. 메두사 13레벨. 메드클랜도 분위기가 좋다는 부분 때문에 너무 욕심을 내면 안 됩니다.
어떻게 경기가 진행될지 아직까지는 몰라요. 예. 건물도 많이 이제 쫓아갔고. 그리고 제르딘이 지금 아이템이 약간 좀 생존형 아이템을 가고 있는데 저거는 안 좋다고 말을 드리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르딘이 물론 쉽게 잡히는, 노출만 되면 쉽게 잡히는 영웅이지만 사실 제르딘은 노출된 시점에서 끝났다고 봐야 되는 영웅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욱더 공격적인 아이템 트리로 어떤 제르딘 뭐 미식 축구로 비교를 하자면 제르딘이 쿼터백 느낌이고 그 앞을 지켜줄 수 있는 팀원을 좀 믿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밀어 붙입니다. 매드 밀어 붙이죠. 서로 재기 시작했죠. 한방 싸움이 얼마나 큰지는 이제 아는 겁니다. 제르딘 초반 분위기 좋았던 거에 비해서 너무 이후에는 좀 소심한 플레이를 해줬기 때문에 레벨이 많이 뒤쳐졌어요. 10레벨이죠. 아바타 쓰고 붙습니다. 메두사. 자, 걸리면 잡혀요. 포탈 위험했습니다. 이 타이밍. 하지만 루시퍼가 아래쪽 역태를 노리고 있기 때문에 매드도 마냥 웃을 수만은 없어요. 자, 수비라로 가든지 아니면은 테러를 해서 이득을 가져가든지 선택을 해야 됩니다. 자, 살이 좀 쪘나요? 티란데 빠르게 내려옵니다. 여기 써놓고 자, 티란데부터 잡습니다. 잡습니다. 이런 뒤로 빠질 수밖에 없고요. 아, 한타 갑자기 잘해요. 그동안에 루시퍼는 이득 보고 있고요. 자, 루시퍼 엘런의 심판까지 갔기 때문에 이제는 수신 오면 수신도 잡습니다. 루시퍼 혼자. 자, 이거 자, 스콜지 진영, 스콜지 진영 리피 전사. 자, 배럭을 하나를 파괴를 시키는 데는 성공을 했어요. 매드도 리피가 센터를 눌러줬기 때문에 이거 스 안티 못한 건 좀 크죠? 야, 안티 기다렸던 듯이 디스펠 해주고 그렇다면 헬스 당했어요. 임페이 죽으면 속지? 그렇죠. 아, 깔끔한. 하지만 여기서는 또 난리 났습니다. 쑥대밭을 만들고 있죠. 방화를 저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아래쪽 배럭 다 밀고 지금 가운데 배럭까지 밀고거든요. 이게 루시퍼의 힘이거든요. 야, 그리고 유유히 빠져나가는 우물로 안 빠지죠. 그 시간 아껴서 랩업 더 하죠. 야, 매드 좀 뭘까, 매드 어떤 파괴력이 지금은 주춤해졌다는 느낌이 듭니다. 그렇습니다. 제르딘의 레벨 확실히. 자, 그러나 엘룬의 축복까지 갔기 때문에 데미지는 이제 나와요. 저 엘룬의 축복을 사실 이석 조합을 가지 않고 바로 갔다면은 한참 더 빨리 더 먼저 가고 그게 스콜드한테 좀 굉장히 위협적이었을 텐데 결과적으로 저 체력 300이 제르딘 사느냐 죽느냐 크게 좌우하는 영웅이 아니거든요. 제르딘은 약간 아쉽습니다. 매드 어떤 자신들의 플레이 스타일과 실력에 대한 그 자신감을 바탕으로 공격적인 선택을 하는 게 좋을 것 같고 매드에게서 그나마 희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리피가 너무 잘 컸다는 거예요. 그렇죠. 아시아 선수 역시나 아시아 매드의 에이스로 이득을 하나요? 아, 마무리 자바리가 흔들도 위험해요. 또 준비해야 됩니다. 그 아래쪽 레퍼드가 제르딘 노려봤습니다만 무리가 있고요. 슈퍼는 빠집니다. 아나도 이렇게 너무 방심한 상태로 교전 시작하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공교롭게도 이번 경기도 갖추고 싸웠을 때는 아나가 좀 더 유리. 그게 아닌 좀 돌발적인 교전에서는 매드가 유리할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자, 경기가 이제 아나 쪽으로 분위기가 조금씩 기울고 있다는 느낌이 드는데요. 그러다가 어느새 또 매드가 추격을 하고 있고요. 참 잘합니다. 피해에게 믿는 거죠. 어? 글쎄요. 믿었던 피해 결계가 크랩을 맞았는지 그냥 가만히 서 있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레퍼드
이건 좀 치명적인 실수입니다. 그렇습니다. 피해결계를 믿고 칸젤이 뛰어남았는데 피해결계가 없다면 그렇죠. 대반전이죠.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은 래퍼도 굉장히 미안해지죠. 그렇습니다. 손이 발이 되도록 길어져 이거는. 아 이거 지금 음성 채팅으로 지금 다들 어떤 얘기가 오갈지. 아 거기다가 초쭈 선수가 아마 가장 막내일 거란 말이죠. 초쭈 선수가 프레디 선수와 보다 나이가 많죠. 한 살 많죠 아마. 아 그거야? 제가 초쭈 선수 고등학생으로 알고. 초쭈 선수 지금 20살이죠? 아 그런가요? 네. 대중 위치 좋아요. 아무튼 리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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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변수죠. 이게 변수예요. 혼자서 변수는 동물로 변신. 네. 저 초초 선수 대학생이죠. 죄송합니다. 동안이라서 오해를 했습니다. 라고 넘어가죠. 58레벨. 일단은 매드 입장에서도 좀 불의격을 당했다고 볼 수 있었던 것 중 하나는 매드가 분명히 밀어낼 자신감이 있었기 때문에 갔던 러쉬에서 러쉬도 실패할 뿐더러 루시퍼에게 불의격을 당해서 많은 손해를 봤기 때문에 그걸 계속해서 염두에 두고 이제 매드는 플레이를 해야 하거든요. 도망 못 가요. 티란드한테 걸리면 그렇죠. 그 때문에 마법으로 날아가죠. 티란대가 요즘에 이제 각광을 받는 것이 데미지도 좋고 아 그렇죠 냉기화살 스킬도 매우 좋고요. 그리고 정찰홀빼미라는 또 환상적인 스킬이 있기 때문에 막강 그 자체인 스킬이죠. 티란대 예전에 안 좋은 시절에 네이브가 참 많이 했었는데요. 그렇죠. 네이브가 남구준이란 거죠. 남도와주는 구준이를 당한 거죠. 미키도 마찬가지고요. 그렇죠. 미키, 티란데, 자이로스. 네, 전문이었죠. 그렇죠. 네이브 클랜. 네이브 클랜이 카오스 전체의 어떤 발전에 기여한 부분이 상당수 크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네이브 클랜 CCB 7차 시즌 참가 신청을 했는데 재밌는 거는 7차 시즌 참가비 입금명이 내 컴퓨터더라고요. 이게 무슨 소린가 했더니 아샤 네이브가 입금을 했더라고요. 아 이번에는 만원 투자해서 좀 큰 돈을 뽑아보려는 결의가 느껴지는 입금자명이었습니다. 자 탈론 루퍼가 탈론의 공격을 막을 수 있을지 자 악동이 합류한다면 그렇죠. 그렇죠. 전사 약간 무리한 공격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정찰이 충분히 바탕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무리했고 사실 정찰이 바탕이 돼도 탈론에 대항할 수 있는 게 루시퍼라는 카드인데 지금 어떤 탈론의 공격 자체가 좀 안 좋은 선택이었던 것 같습니다. 자 레퍼드 14레벨 현재 활력의 반지 엘룬의 방호의 약화판이라고 볼까요? 맞을 때 원거리 공격에 맞을 때마다 체력을 조금씩 조금씩 회복하는 그런 아이템입니다. 그리고 컨젤이 들고 있던 신한은행이라고도 많이 불리는 아이템이죠. 지능의 지옥구슬 같은 경우에는 마나리젠이 퍼센트가 아닌 절대값으로 붙어있기 때문에 신용인 칸젤에게는 마나관리에 있어서 굉장히 좀 도움이 되는 아이템이고요. 저 모양 때문에 주로 신한은행이라고 많이 불리더라고요. 제르딘 레벨이 좀 더 올라야 됩니다. 네, 아직까지 저격 3레벨도 못 찍었죠? 그렇습니다. 팀 다 과감한 러쉬 이후에 손해를 좀 봤기 때문인가요? 일단은 좀 움츠러든다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일단 양팀 모두 정찰의 둘째가라면 서로할 영웅들이 있기 때문에 어떤 그런 꼼꼼한 정찰을 바탕으로 한 데이터를 수집해서 최적의 결과를 도출해내는 플레이를 할 거고요. 자 피해검도 갖고 있고 피해검이 또 얼마나 도박이 잘 터지느냐가 매드의 승리에는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렇죠. 데르딘의 피해검이 자 피해결계 악동을 살렸고요. 악동은 포탈 없으면 잡힌다고 봐야죠. 포탈
아 루시퍼. 아 이건 정말 한심하네요. 이 선수 계속 지금 제일 중요한 공격의 핵인 제르니 얻게 되는 거죠. 이러면 매드는 기분 좋게 상대 피해 결기까지 뽑아놓고도 제르니였기 때문에 이제 화력에 힘에 붙이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뒤에서 와요, 뒤에서 와요. 토르 써놓고 임페일. 이 토르는 영웅킬을 하겠다기보다는 진로를 방해하는, 예, 테러 시간을 벌어주는 용으로 사용한 것 같고요. 죽으면 손짓 조심해야죠. 임페일 아니요 잡혔네요. 매드가 배럭은 밀었습니다만 영웅전사는 거 좋지 않아요. 우와! 디피 무시무시한데요. 한결 잡습니다! 이야! 한결 잡습니다! 한결 잡아요! 이야! 잡네요, 디피! 아시아! 제르딘에게 초점을 맞춰놨는데 왜 제르딘만 자꾸 이야기를 하느냐? 그렇죠. 내가 있는데! 제르딘은 웨이크일 뿐! 이렇게 칭찬해줬는데 지금 전사하나요? 전사하래요! 오! 마도사의 지팡이! 이야! 이야 이 선수! 이거 제르딘 전혀 예측 못했죠! 그렇습니다. 이거 전혀 예측 못했거든요. 폭염 떨어지고 수호시까지 잡습니다! 공룡은 물결 쓰면서 아 뒤쪽에 티란데 거북이! 거북이까지! 이거 순간 센스죠! 확실히 수호시 잡아내겠다는 의지! 이야 임 선수가 제대로 보여주네요. 잡아냈죠 포탈! 와 이거 이렇게 되면 아나 쪽으로 확실히 기울죠. 그렇죠. 아까 거기서 니피가 살아남아서 추가적인 피해를 줬어야 하는데 아쉽네요. 이거는 1대1 만들어내나요? 아 아나 참 대단합니다. 매드도 정말 잘하고 아 또 마무리했어요. 와서 엘미온 루시퍼 우물로 텔레포트를 딱 했는데 내무실로 들어가게 된다면 군, 군대 얘기처럼 남자들 사이에서 재밌게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또 없죠. 오 메드사 너무 앞에 있어요. 피해 결계 좋아요. 이런 바로 그렇죠. 탈로드로 콤보. 아 무리라고 생각을 했나요? 일단 뒤로 빠집니다. 현재의 부재 때문인지 일단 뒤로 빠지네요. 자 언제든지 소환물로도 밀 수 있는 배럭의 체력이고요. 그렇죠. 그리고 루시퍼가 언제든지 다른 라인을 타고 넘어와서 밀 수도 있기 때문에 아나 입장에서는 선택의 폭이 정말 높아집니다. 16레벨 티란데, 13레벨 13레벨 제르딘. 아 제르딘 저격 2레벨 아 3레벨이라도 좀 찍어야 될 텐데 레벨 너무 낮습니다. 지금은 되죠. 아! 어. 이거 프레디가 좀 이상한데요. 글쎄요 프레디 선수 졸린가요? 남몰래 아발론 하고 있나요? 프레디 선수 아직까지 안 한다고 들었는데 저런 걸 할 선수가 아닌데 그렇죠. 좀 이상합니다. 와 제르딘만 바라보는 칸제. 오 근데 칸젤이 제르딘 쪽으로 가야되는데 아 무라딘 잡히고요. 자, 일단 무라딘을 잡아냈고요. 디스펠만 던져도 제르딘 무조건 포탈입니다. 포탈 아 지금은 드레이크 선 3칸이 옮기 오! 오! 이야 이거 소신 루시퍼입니다. 루시퍼 이거 중간도 꺼내겠죠? 중간도 꺼내겠죠? 그냥 잡나요? 아 일단 그냥 빼기 맞습니다. 이야 이거 니피가 여기서 바로 그 소신 잡았다면 경기 또 네.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대 연출될 뻔했습니다만 자 래퍼덱이 한 번 당했죠? 두 번 안 당했죠? 아시아 선수 그렇죠? 대충 직감하는 거죠? 포탈 중급 성공하는 메시지 떴고요. 자 방금 그 칸젤의 움직임이 의미했던 것은 설사 제르딘을 잡지는 못하고 포탈을 태운다 할지라도 포탈은 무조건 태울 수 있는 상황이었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제르딘을 본진에 돌려보냄으로써 최악의 상황을 막을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의 어떤 그 아나의 칸젤을 필두로 한 타겟팅은 정말 탁월했다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14레벨 됐습니다. 피해검 중국까지도 성공했고요.
이 28레벨 시간 이제 40분. 니피 때문에 경기 어떻게 될지 장담 못하겠는데요. 니피라는 변수. 그렇죠. 그리고 제르딘의 피해검 고급의 변수가 아직까지 남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제르딘이 이제는 좀 화력을 발휘할 수 있고 역시나 가장 두려운 건 니피. 그렇습니다. 겠고 40분이 됐다는 것은 8구랩 15랩 몹이 한꺼번에 리젠이 되기 때문에 4와 5의 배수죠. 공배수죠. 아발론을 이 토스님이 아발론 정점이라는데 이걸 바로 못 알아들었다는 거는 토스님이 아발론 실력을 좀 의심해볼 만한 타이밍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거를 계산할 필요가 사실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미 제가 써먹고 있기 때문에 그런 컨셉을 쉽게 먹히지 않을 텐데요. 아니 저는 뭐 그냥 계속 이기니까 하는 얘기예요. 야, 자꾸 이기길래. 알겠습니다. 좀 이기는 게 재미가 없어서 좀 더 많은 좀 고수들이 좀 영입이 되면 네. 그때 좀 다시 좀 한번 즐겨볼까. 알겠습니다. 아, 8구랩과 10렙 몹이죠. 자 피해검 니피. 니피 피해만 갔다는 거는 어떤 건물 일변도의 공격이 아니라 영웅전도 충분히 염두에 두겠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은 지금 약간 듣긴 했으면 지금이라도 빨리 채팅창에 크크크 치시면은 아발론 고수인 듯한 느낌을 풍길 수가 있습니다. 민치와 무더 가능이 정말 중요한 시간이기 때문에 드레스미트 걸리면 포탈 아니면 죽어요! 안 쓰면 물론 이야기는 달라집니다만. 야, 그 풍문을 해줬는데 간단한 문제? 너무나 평화롭게 상황이 종료가 됩니다. 예. 쫓아가지도 않고 갈대아는 워낙 양팀의 화력이 강해졌기 때문에 한방 싸움 이게 가능성이 높아졌죠. 그렇습니다. 진짜 이제 와서 크크하는 시청자는 뭔가요? 자 칸젤 갖췄고 이쪽에서 탈론돈입니다. 아 도레시반 이번에는 잘 피했죠. 피해결계 피해결계가 사실 뻔한 타이밍에 나오는 면에도 불구하고 레드크랜이 너무 피해결계에 좀 어렵게 당하는 감이 있습니다. 메두사. 아, 제르딘 예측 못했다는 거죠 이건. 그렇죠. 와 그동안에 몰래 가려는 거 일단은 뱀으로 파악은 했습니다만 아나클렌 대처가 중요하죠. 그렇죠. 아나클렌 지금 방어를 해야 될 타이밍이라 루시퍼 지금 공격 가는데 루시퍼의 화력 없이 이거 막기 정말 힘들어 보이거든요. 자 옵니까. 오 루시퍼가 공격력이 막강합니다. 루시퍼 강력하긴 합니다만 더 막강한 건 제르딘 니피거든요. 자, 아 블레이드 소울도 약간 빠른 감이 있죠. 제르딘 뒤로 빠져서 한번 뒤로 빠져서 한번 뒤로 빠져서 빠졌다가 오 제르딘 이건 아니죠. 이건 뭔가요? 아 이거는 그냥 적용 모드를 흥분해서 들은 게 아닌가 싶은데 방금은 라인 몹들이 제르딘의 퇴로를 비비는 바람에 아 매드 절호의 찬스를 놓쳐버리네요. 블레이저 소울 나왔을 때 뒤도 안 보고 뒤로 뺐어야 되는데 목숨을 냈죠. 오 크랩 실수. 트랜스미터 걸어놨습니다만 제르딘 아 니피가 녹죠. 오히려 제르딘이 없기 때문에 아 아쉽네요. 절호의 찬스를 놓치네요. 그러더니 포탈 타겠다는 거죠. 시간 끌고 포탈 안 타겠네요. 시간 끌고 포탈 안 타네. 그것도 방법이죠. 아 제르딘이 있었다면 예. 니피 제르딘의 공격력이 더 인선수 이제 이겼다는 거네요. 피해검까지 갑니다. 또 정석의 스토리 중 하나. 심한 압박이 힘들다면은 루시퍼를 성장시킴으로써 후반을 도모하는 그런 어떤 정석의 플레이 스타일 중 하나를 이번 경기에서 아나가 제대로 보여주네요. 매드도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전사 시간대는 잡히죠. 잡히 없는 박경의 막타 여러 건 일단은 순식간에 파괴를 시키죠. 연사의 지팡이 탈론 위험. 탈론 전사. 탈론 하지만 배럭 두 개 마무리 지려왔죠. 안 되네요. 안 되네요. 화력이 너무 세요 스콜지가. 자 이제 아나클레는 약간 수비적인 플레이만 하더라도 예. 충분히 이제 잡아낼 수 있는
화력을 만들어냈어요. 그렇죠. 루시퍼 피해검 고급은 아쉽게 실패를 했고, 루시퍼 아까 피해검 이 상태에서 그냥 낀다면 안티 없는 플레이도 가능합니다. 가자 아나클랜. 아나클랜 유리하다고 방어하는 클랜 아니거든요. 제르딘 있다는 거 확인했어요. 뱀으로 제르딘 찾는 거죠. 제르딘 찾는 거죠. 안 보여요. 제르딘 안 보입니다. 제르딘 위치가 너무 좋아요. 이거는 대극이 안 닿죠. 안 닿았어요. 메두사도 잡혀요. 이야 이거 글쎄요. 여기서 이렇게 소리. 아 그러나 브라딘 진짜. 잡히는 건 아 루시퍼 세요. 루시퍼가 셉니다. 형타 데미지가 무시무시한데요. 제르딘 사정거리 밖에서 대역 때리면 괴로워지죠. 메드 역시 막강합니다. 이제는 잘 막고 있는 매드. 문제는 매드는 막는 게 아니라 러시라는 타이밍 가야 되거든요. 지금이 칸젤 메두사 없을 때가 좋은 타이밍인데 아나 입장에서는 앞에서 살짝살짝 좀 시간을 끌어주는 게 필요하고요. 못 나가네요. 매드 집을 비우기가 매드도 애매하죠. 집 비운 게 발각되는 순간부터 루시퍼가 밀어붙이는 그 파워, 그 파괴력이 엄청나다는 걸 잘 아는 거죠, 매드 선수들이. 자, 디비가 포탈이 없으면 사실 또 혼자 테러 가기도 사실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고. 예. 시간은 3분 40초 정도 남았습니다. 매드는 단 한 번의 기회를 노릴 것 같습니다. 그러나 워낙 매드도 화력이 됩니다. 예. 지금 제르딘과 DP의 화력이 돼요.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자, 아나 잉 선수 피해검 중급도 계속해서 안 먹혀들고 있고. 예. 지금 양팀의 싸움은 어떤 뭐 창과 방패가 적절히 조화된 싸움이 아니라 정말 총을 든 사람끼리의 결투라고 할까요? 한 번이 곧 죽음을 의미하는 그런 교전이기 때문에 한 번의 판단이 너무 중요합니다. 우와 파괴하고 빠집니다. 우와, 이걸 파괴하고 빠지네요. 방금도 브라딘이 썬더크랩을 섣불리 쓰지 않았던 게 루시퍼는 당연히 안티를 먹을 거다. 그럼 나는 그 안티를 디스펠하고 이제 라이징 썬더크랩을 쓰겠다고 한 건데 잉 선수의 심리전은 그걸 뛰어넘죠. 너는 나의 안티를 기다릴 거니까는 나는 버티고 버티고 버텨서 안티를 먹겠다. 방금은 잉 선수였던 그런 자신감과 심리전이 만들어낸 결과입니다. 그래 뽀뽀 빠져야 되죠. 너무 칠해서 좋은 문서. 베레포퍼를 꺼냈다는 데 있어서 아나클랜 이득을 봤다고 말할 수도 있겠습니다. 자 올라갑니다. 이제는 승부할 수밖에 없는 상황. 시간이 얼마 없어요. 악동 봤죠. 정찰을 빼미로 봤죠. 아까 말씀드린 언덕시야 안는다는 거. 그렇죠. 그거 생각해야죠. 이거죠. 이거를 모르거든요. 이거를 아직까지도 선수들이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렇습니다. 악동 분명히 내가 여기까지 올라왔으면은 인펜 한번 날리고 도망갈 수 있겠지. 하지만 정찰로 빼미는 하늘에서 보고 있거든요. 익숙하지가 않은 거예요. 아직까지 정찰로 빼미가 언덕 위로 내는 시야 밖으로 도망갔다라고 선수들이 착각을 계속 한다는 거죠. 기존의 그런 어떤 페이크 센스 플레이를 잘하는 선수들이 오히려 더 고생을 하는 부분이죠. 피해경이 무조건 나와야 돼요! 아 일단은 나왔어요. 브라딘 집중 포격. 아 브라딘 포탈. 이런 매드 또 한 타이밍 빠질 수밖에 없네요. 자 그러나 제르딘이 있기 때문에 제르딘 가려주고 있고 제르딘 포탈 탔죠. 제르딘 노려주는 플레이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이즈 스트라이크 하늘의 시 아. 전사. 그러면 매드 미래가 없죠. 미래 여기 있나요? 하지만 아나 입장에서 그 DP라는 영웅의 존재를 아는 이상 아나가 여기서 러시아 글씨 쓰고 있나요? 뭔가를 하고 있네요. 아나클랜 Our warriors have engaged the enemy. Our sacred grove is being desecrated. 아나클랜 아는 거죠. 지금 갔다가 DP에게 역전당할 수 있다. CCB라고 쓰는 건가요? 창고 누구 건지 좀 찍어보죠.
조쭈. 조쭈 선수라고 하네요. 비는 없네요. 비가 맞아요. 좀 비가 좀 쓰기 어렵거든요. 어, CCB가 아니었어요. 반전인가요? 뭐 초추장 이런 거 아닌가요? 자, 남은 시간 6초. 경기는 이대로 종료가 될 것 같습니다. 경기 종료. 자, 이렇게 해서 아나클렌이 이 경기 가져갑니다. 1대1 3경기까지 끌고 가는